적의 견고한 방어선을 뚫기 위해선 쓸만한 공성병기가 필요합니다. 현재 적우군단도 괴멸충이나 맹독충으로 적의 방어선을 박살내기도 하지요. 아니면 무리군주를 이용해 멀리 있는 거리에서 무력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런 무리군주와 같은 역할을 했던 적의 공성병기가 있었지요. 바로 수호군주입니다. 수호군주는 종족전쟁까지 군단의 공성병기로 활약했던 비행체였지요. 이 대형 공대지 폭격기는 애벌레가 아닌 뮤탈리스크에서 진화하는 특징을 지녔습니다. 뮤탈리스크의 출신 종족인 비명사마귀가 알을 낳을 때 취하는 자세에 기반을 두고 탄생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수호군주는 군락지가 아닌 전장 한국판에서 뮤탈리스크가 있다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호군주의 폭격을 받을 수도 있지요. 이들은 멀리 있는 거리에서 적을 폭격할 수 있어 아무리 견고한 방어시설을 만들어도 안전한 거리에서 깨끗하게 방어선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군락지를 방어하기에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보여줬지요. 하지만 대공 능력이 전혀 없고 이동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포자촉수나 뮤탈리스크의 호의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군단에 없지만 가끔 야생화된 수호군주가 발견되기도 하죠. 수호군주의 공격은 시야 밖에서 발사하는 산성 포자입니다. 장거리에서 발사되는 산성 액체 덩어리는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으며 강력한 파괴력으로 목표물이 된 적을 순식간에 녹여버리지요. 현재 무리군주의 등장으로 군단에서 사라졌지만 당시에는 코프롤루 구역에서 가장 두려운 공성병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산성 포자의 공격 사거리는 지속 확산 진화를 통해 크게 늘릴 수 있지요. 수호군주는 뮤탈리스크보다 견고하고 단단한 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공 능력이 없고 속도가 아주 느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적의 공격 을 버틸 수 있지요. 물론 호위 병력이 없다면 별로 돋보이지 않는 장점입니다. 원시적어도 수호군주를 사용하지요. 이들이 수호군주를 어떻게 알고 사용한지는 모르지만 일단 군단이 제로스에 방문했을 때 발견되었습니다. 원시바퀴에서 진화하는 원시 수호군주는 기존 군단 수호군주와 다른 능력을 사용하지요. 공격할 때마다 공격 속도가 상승하는 태고의 분노 능력이 있으며 대상 지점에 발사하면 주변에 있는 적까지 피해를 주는 폭발성 포자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무리군주의 등장으로 더 이상 수호군주는 사용되지 않지요. 신무기의 등장으로 사라진 슬픈 유닛이기도 합니다. 저는 상위 호환인 무리군주가 더 낫다는 생각을 주로 하지만 가끔 그립기도 합니다.